해봅시다. 수렵 체질. 수렵 체질의 과거에 활동이 더 같이 있었죠. 종종 뭐보다 생각하는. 생각이 같이 있는 것보다. 아, 저 이게 다이오그가 주제였죠. 그지? 네. 내 문장 요약 조심하시고요. 그 디드는 앞에 있는 페이오프를 받는 거고. 네. 나는 너의 수렵 체질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동료들이 갑자기 도망가면 투이아가 합리적이죠. 근데 뭐 하는 게 투이아가 합리적이야? 그 전례를 따라가는 거. 그 같이 도망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지. 뭐에 상관없이? 호랑이다. 호랑이든지 멧돼지. 호랑이나 멧돼지 어떤 것이 그들을 놀래켜는 상관없이, 네, 건지 사람이 상관없이 도망가는 게 훨씬 낫죠. 나는 네가 긴 생각을 갖는다고 가지고,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. 그래서 아, 이게 대문 생각이 아니겠구나. 버디즈겠구나. 그 사람들 따라가지 않으면, 그리고 그것이 판명되는데 뭐가 판명됐어? 호랑이라는 게 판명됐다면, 아까도 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죠. 그렇다면 그 첫 번째, 실수의 최고의 첫 번째 실수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었던 거죠. 반면에 대조, 만약 네가 도망쳤어. 가정법 과거완료 썼거든 지금. 가정법 과거완료. 만약 네가 도망쳤어 돼지로부터. 그리고 그러면 이 작은 실수는 단지 뭐하는 것이었을 거야? 너에게 몇몇 칼로리를 지불하는 것이었겠죠. 그러니까 땀만 좀 흘리면 되는 거였다는 얘기지. 또 어순 조심하고. 중요한 게 많습니다, 이분은. 그것이 가치 있다. 뭐가 가치 있냐면, 이 가짜 저거죠? 틀리는 게 낫다. 같은 것에 대해서. 네. 후에버부터 시작해서 리액션까지 주었고요. 개피피 송태고요. 이렇게 되는 거고. 후에버 이거는 누구든지죠. 어떤 누구든지? 만들지 않는. 네, 빠른 반응을 만들지 않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했겠죠. 죽임을 당했죠. 첫 번째나 두 번째 사건에서. 과거에 이런 직관적인 행동이, 무조건 따라가는 행동이 그것이 훨씬 더 확실히 분명히 이루었겠죠. 이것이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어? 분명한 대조에 서 있죠. 대조를 이룬다는 얘기지. 뭐랑? 현대세계랑 대조를 이루죠. 근데 그 현대세계가 어떤 세계냐면, 보상을 하는데 뭐에 보상을 해줘? 집중하는 생각과 독립적인 행동, 집단적이 아니라 독립적인 행동을 보상하고 소중히 여기는 현대세계랑 다른 거죠. 그렇죠? 네, 현대세계는 생각을 요구합니다.